치면 재건축 사업할 때만 걸치는 절차가 자 지금 우리는 정비사업 승인절차로서 아까 기본 방침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정비계획 이방 결정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재건축 사업할 때만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 미리 위반을 하기 앞서 이 절차상 여기에서 이 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서 안 되는가? 라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안전단이 137에서부터 139쪽 상단까지 쭉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전단은 종종 한 문제로 출제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먼저 안전 진단은 실시할 때 누가 하느냐? 가로 1번 이방권자 하죠. 정비계획 이방권자, 이반을 하기 앞서 이방권자 미리 안전단을 실시합니다. 실시하게 되는 경우 수는 박스와 같아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A 종류별 정비계획 수립식이 수립이라는 말 대신 이반이란 말 수정해봐요. 수립식이 우리 전문에 이렇게 됐는데 수립이란 말 대신 이반이란 말 많이 써요. 이반. 이반시가 도래한 때 미리 안전단 실시하고 가로 2번, 3번, 4번 있잖아요. 끝에 10분 이상 동의받아 안전단 실시 요청. 그 말을 꼭 포인트 맞춰가지고. 이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을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쓰라는데 그네들이 10분 이상 동의서 얻어서 우리 단지까지 실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서를 내면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시를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청한 자가 있다면 만약 실시하게 될 때는 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청서들은 밑에 별표 보세요. 며칠 내에 실시를 결정 알려주냐? 30일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실시하게 된다면 이 단지 안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로 2번 단지는 건축물입니다. 공동택만 그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해요. 밑에 가로 2번 별표. 다만 네 가지는 제외되죠. 1. 천재지변 등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 이방권자가 인지할 때 주택의 구제안정상 사유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방권 인지하는 거. 그다음에 노후 불량축소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건축물,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국에 포함된 것을 써서 이반권자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제한된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건너뛰어서 가로 4번 만약 이반권자가 안전단 실시부를 결정할 때는 현지유선 먼저 하고 실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시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자기 한게 아니라 전문기관한테 의뢰하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정비관에게 돈 주고 의뢰해요. 그자들이 들어와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5번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방권자하고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 제출합니다. 가로 6번 이때 이방권자는 안전단 결과가 들어오면 그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지역권 세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자, 결정을 해서 이제 안전단이 이루어지고 재건축 사업의 건에 안전 진단이 실시됐다면 전문 기관이 들어가서 안전 진단 실시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요. 제출받았던 시장 군수가 이제 만약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단,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다. 그래서 위반해가지고 최종 정비사업을 하자라고 했다면 재건축사업을 하자 했다면 그 서류를 다시 올려받쳐야 돼요. 누구한테 올려받쳐야 되냐? 가로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오셔봐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제일 밑에
그 밑에 줄이 11번에 손 봐보세요. 손. 11번에. 11번에 손을 보면은 안전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그 결과를 시도사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더 연장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다시 왼쪽을 봐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8번을 보면 시도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 다시 자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의혹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9번 이 특강 도사 3명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이방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이방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 바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이반을 결정하는데요. 결정했던 건이 좀 그렇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네가 결정했던 것을 취소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팔도 도의사도 그렇고 팔도 도의사는 시장군수에게 광역시장은 시장 구청장에게 이렇게 취소할 걸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받았던 그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방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은 바로 아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른데 이 밑에 기초 자치단체장이 없는 저 세종특별자치단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단체장은 자기가 직접 입안했던 정비계획건에 대해서 스스로 취소 결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7번을 볼까요? 7번 아까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정비계획을 입안 결정했던 입안권자께서 이방권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2명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만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에게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했던 서류를 제출받았던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께서 하급자에게 너네들 결정했던 것을 좀 취소해라 라고 요청하면 따라야 되고요. 이 제주특별자치도의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스스로 번복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결정했던 것을 스스로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봐두시고 10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사에게 아까 시장, 군수 등한테 넘겨받았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넘겨받았던 안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그걸 바쳐야 되겠죠. 국장한테. 그리고 국장은 다시 시도사로 하여금 안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면 국장은 누구한테 지시를 낼 수 있는가? 시도사한테 드릴 수 있고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는 누구한테 바로 서류를 제출받은가? 시장 군수 구청한테 제출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한테 다시 너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본부에서 취소해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39쪽 2번 조합원의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이게 적용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사업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소유인 토지하고 건축물은 조합 소유 토지 건축물을 간주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0페이지 매도청구가 나옵니다. 정비법상. 이 정비법상 매도청구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인정되는가?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인정되죠. 재건축 사업할 때 누구 것을 팔고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냐?
이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 때 조합설 민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되는데 그때 동의에 응하지 않는 자, 동의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업장 안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자가 박스 밑에 손을 봐보세요. 박스 밑에 두 번째 손을 보면은, 두 번째 손을 보면 셋째 줄이 그만 나와요. 바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의 등 소자와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게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손 두 번째. 박스 밑에 손 두 번째 있죠? 박스 밑에 손 두 번째 손 두째 줄 보면, 그 조합 설립에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등록 소유자와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똥합쳐요. 매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누구냐? 동의하지 않는 자,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가 매도 청구 당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무슨 사업 할 때만 그런가? 재건축 사업 할 때만 그렇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일단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142페이지 제5절.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들을 비교 정리해 놨는데요. 보면 시행자는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정비사업 종류 세 가지 그것들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한번 봐보죠.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1번 주관경 개선사업은 누가 하느냐? 주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토지 동수의 과반수 등을 받아서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죠. 주로 스스로 계량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바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공법인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고 또 토지동 소자라든가 공법인을 민간업체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주로 수용방법, 한지공공방법, 관리처분계획방법으로 시행할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도 되느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자 지상의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가반수 동의를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1번은 잘 나오니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자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번 이 토지동 소자 세입자 동의 자체를 생략하고 언제 사업 들어갑니다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장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바로 동의 자체를 생략하고 통보만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이 표가 뒤로 넘어가 버렸는데 144페이지 가보세요. 144페이지 보면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 나와 있죠. 찾았나요? 이 편집하시면서 편집하신 분이 막 날려버렸네 밖으로. 144페이지로 시행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시행자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또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2번 토지동호 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근데 3번 재건축 사업은 시행자가 조합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슨 사업은 토지동호 소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냐? 재개발 사업만. 이게 잘 나오니까 조합은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2번 토지동호 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 재건축 사업은 토지동호 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사업만 토지동호 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재개발 사업.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셔요. 그리고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들
다른 자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그 자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고요. 토지등 소유자도 역시 그네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 읽어보시고 과반수 동의받아야 공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재건축 사업자업도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걸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143페 보면은 정비사업 종류가 있죠. 종류 세 가지 이름 꼭 아시고 세 가지 사업 다 어디서 하냐? 정비업 안쪽에서만 한다. 꼭 아시고 사업 장소는. 그리고 5번 조합 설립은 아까 했습니다. 무슨 조합,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조합 만드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만 조합 만들고 주관경 개선하면 조합 만들 절대 없다. 이거 꼭 알아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매도 청구는 재건축만 인정한다. 안전단실도 재건축만 있다. 조합은 자격자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누가 조합이 되는가? 정비관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물수자, 지상권자 다 강의로 조합이 됩니다. 도합 설립 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데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요,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물 그 부속 토지 소재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냐면 재건축 사업 조합에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매도 청구당해서 조합이 될 수 없다. 꼭 아시고 토지등록소의 범위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업 도중에 시행자 변동이 발생했다. 정비사업 관련하여 권리자의 변동이 발생하면 정전 사업 시행자 권리자의 권리문은 서로 시행자가 된 자가 권리자가 된 자가 고스란히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자 그 건축업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인 소유권 보유등기 2등기 한다. 그럴 때 주택 도시 기금법에 의한 의한 한자가 빠졌네. 한자 빠졌어. 의한 국민택지권 매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국민택지권을 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업 받는다든가 그리고 소유권 보유등기 신청하다든가 이등기 시할 때는 국민택지권을 꼭 사야 돼요. 그런데 이 주관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주인 시장수 등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사업시행자니까 그네들에게는 이 채권 사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택지권 매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적용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주관경 개선사업에 따라 똥합치고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냐한다. 그 말 중에. 그 다음에 넘어가셔 보면 정비사업 시행법 나와있죠.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시행방법입니다. 144페이지 정비사업 시행방법 중요하니까 잘 깨뜨려 계셔야 돼요. 주관경 개선사업은 5개가 있죠. 5개를 약자로 스스로 계량방법, 수용방법, 환지방법, 관리책방법, 혼용 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두 가지 있죠. 바로 환지 관리청계. 재건축사업은 뭔만 인정됩니까? 관리청계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 환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건설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오피들까지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오피들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준주거지가 상업적에서 재건축할 때만 인정되고 오피들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 두 가지 사업할 때만 이걸 적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쳐버리세요. 그 주관경 개선 사업 찾아가 동남치고 재개발 사업 동남치고 두 가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적용하는가? 그래요. 그걸 먼저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그 시행자를 바로 시행자에게 야, 그 사업자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전대책으로서 임시 거주 조치를 꼭 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사입니다. 의무사. 임시 거주 조치를 꼭 취해주면서 그 사업에라 철거된 주택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 똥남치고 지방자치단체 똥남쳐요. 두 개를 똥을 쳐서 밑에다 써. 무상사용. 그리고 공공단체 개인 똥남쳐가지고 동시에 똥남쳐요. 공공단체하고 개인. 유상사용. 유상사용. 그래. 이 임실 거주지를 취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 무상으로 일시 사용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사용하게 됐다면 손실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상사용이라는 거 그리고 국가지자체는 이 시행자한테 사용시신을 받으면 원칙은 거절을 못하고 빌려줘야 돼요. 다만 세 가지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이네들한테 사용시신을 받을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사용허가 내준 거 거절할 수 있어요. 3자를 제3자를 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용신청 받기 전에 국가지자체가 이미 사용계획을 확정해놨다 그런 것들은 세 가지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아니면 거절을 못하고 빌려주고 대부를 상는 면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개인 것하고 공공단체 것은 빌려줘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차이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면 원상회복해서 다시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때 공사 완료일부터 30일에 깨끗이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서 반환 조치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6절 정비사업조합이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조합에서 함유를 합니다. 양은 엄청 많아요. 함유는. 양이 여기에 상당하죠.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 이게 만만치 않아요. 바로 157조까지, 157조가 아니라 153조까지, 153조까지 엄청나죠. 자, 이것들은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어요. 먼저 정비사업조합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조합이 두 가지 있죠.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이 있다. 이렇게 딱 먼저 두 가지 생각하고 이 조합은 바로 누가 구성하냐, 그거 나와서 토의등을 소자 만들어요. 토의등 소자. 근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토의등 소자 직접 할 수 있다고 했어 아까? 재개발. 재개발 사업을 토의등 소자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 없다는 거. 거기 나와 있어. 다만 정비와는 토의등 소자가 20명 미만의 경우로서 토의등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 만들 필요 없다고 아셔야 돼요. 중요해.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 조합을 만든다면 정비사업조합이 되겠는데 이 조합을 만들 때는 정비관에 있는 토의등을 만들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신 후에 만듭니다. 고신 후에 여기에 있는 토의등을 소자 만들죠. 만들 때 추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구성에 따른 승인받죠. 관할 시장구수한테. 이때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떨 때 공공지원사업 할 때 시장구수들이 지원할 때는 바로 추진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추인회가 구성됐다면 추인회 측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추인회가 만들었다, 그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추인회 측에서 하고 수진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토의등 소자 직접 인가를 신청하죠. 아까 그 기간을 말씀드렸죠. 정비로 증오시원회 2년에 추인회 승인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면 승인받았던 추인회 측에서 또 2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고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재개발 아니라,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할 때는 토의등 소자가 직접 하는데, 토의등 소자가 조합설 민가를 신청할 때는 정비구 증오시하고 나서 몇 년에 인가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오, 좋아요. 오, 지금 하고 계시구만, 공부들을. 공부 안 하는 자들 다 알고 계시네요. 자, 맞았어. 이 인가를 신청해. 인가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갈까? 또 시장구수한테 가요. 이것도 알았대.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자 수 확보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관 처음 써야 되죠. 조합정관 만들어야죠. 이때 동의 요건 어마어마 중요해 있다 보겠어요.
인가 신청해서 욕구 맞았다 하면 설립해야 되죠. 설립인가 받으면 바로 조합은 성립될까요? 등기해야 될까요? 오, 그래. 법인 등기해야 돼.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 만들 수 없어요.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30일에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합니다. 그래. 등기했어. 그러면 법인 등기했으니까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려면 꼭 등기해야 된다. 이때 조합이 성립됐다. 그때 조합원은 아까 했어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는가?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는가? 에 따라서 조합원은 달라지죠? 그래,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면 저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강제로 다 돼. 근데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면 다 돼. 동의 한 자만 된다고 그랬어. 그래, 동의 한 자만 이거 딱 구분하시고 이 조합에는 조합의 최고 의결권 총회는 반드시 둔다. 필수기구에. 또 임원도 반드시 둔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반드시 두는 겁니다. 이때 총회의 관할 대항하기 위해서 이 조합의 구성이 조합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대원. 대원해. 오, 두어야 한다. 좋아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추인을 구성할 때 구성 방법 알아주세요. 구성 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는가? 다섯 명. 추인할 때 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명 이상 위원을 구성한다. 이때 토의동수자 얼마에 동의서 들고 가야 추인에 승인 내줄까? 가반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 거기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공공 지원할 때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봐두시고 이때 박스 속에 보면은 이네들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네들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1-1 해가지고 추인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 표 그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있다 줄 것이 그 표로 화살 보냈어요. 표가 1-1로 내려와야 되는데 편집하면서 올라가 버렸어. 이 편집부에서 이번에 편집할 때 엉망을 해버렸어요. 직원이 초짜가 돌아서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올리고 내려가. 자, 아무튼. 그래. 근데 말이죠. 이 추진의 위원인 그 미, 피, 피, 파, 금. 이것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같습니다. 뭐하고 같다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거기다 써놔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같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같습니다. 미, 피, 피, 파, 금. 5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가 5년 지나지 않는 자. 그리고 밑에 1-2번. 1-2번 보면 추진위원이 추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이 됐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 처리되는데 퇴임된 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거 중요해요. 임원, 조합 임원도 똑같아. 이따 나온대. 2번. 추진의 업무 내용을 꼭 읽어두세요. 그 중에 1번. 정비사업 정합자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꼭 읽어두셔야 돼. 가로 3번으로 가서 이 정비사업 정합자 선정할 수 있는데 선정하게 될 때는 경쟁 입찰 그리고 수익계약 2번 이상 요청하게 되면 수익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추인에는 바로 조합 설립인가 들으면 삼신의 조합한테 사용 경비 해계장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책임져야 되죠. 오늘 씨도 모셔서 3번에 가로 1번 2번지 어마어마 중에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확보에 대한 동의 요건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이거 모르면 다른 거 해봐야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면 이 수치가 어마어마 헷갈리니까 출제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죠. 이거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4321 4321 거기다 또 한번 쳐 4321 4321 4321 찾았나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봐봐요. 재건축 사업 추인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가 있고 각동별이 있는데 각동별은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와 전체는 구분소자도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도 4분의 3 각동별만 가반수죠. 4343 동의받아 인가받아라.
근데 주택단지가 안지기 재건축 사업인 정비구에 포함됐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는 43 면적 32 이거 꼭 암기. 4332. 4332. 자, 그리고 나머지 통과해도 될 것 같고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은 149쪽이 나올 거예요. 149쪽 보면 바로 가로 2번이 나올 겁니다. 이 동의의 철회 반대의 표시 시기가 나 있죠. 그것 좀 읽어두세요. 동의를 했어. 야, 나 저 사람이 찬성한다 해서 동의했다 합시다. 동의했던 거 마음 바뀌면 철회할 수 있어. 근데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바로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인가가 신청 들어가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박스 안에 가로 2번 149쪽. 근데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바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하부터 며칠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 그것도 알았어요. 내가 오늘 동의서 줬어. 그러면 30 지나면 처리 못 해요. 근데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하부터 30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아직 내가 동의서 줬는데 30은 안 지났어. 근데 창립청을 개최해버렸어. 창립청에 개최돼버리면 더 이상 처리 못해요. 그리고 가로 3번. 동의를 체결할 때는 두관됐다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형식으로. 동의 상대방하고 그 인가권자 시장군수한테 통보하게 되는데 그때 효력받은 선씨는 이 시장군수 등이 철회서를 접수한 날을 접수했던 사실을 동의 상대방 통보한 때 하고 동의 상대방 도달한 때좀 빠른 때그 효력 발생한다는 거꼭 바로서 빠른 때. 그 다음에 5번에 1번 꼭 읽어두셔.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문자로서 정비사업자 꼭 써야 된다. 가로 4번. 이 법에 규정한 것을 먼저 정해 없으면 민법적 사단법이 준용한다. 임원은 반드시 준다. 근데 임원은 겸직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없다가 중요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임원은 반드시 돼야 된다. 아까 했죠? 필수적이다. 그리고 조합장 1명, 이사는 원칙 3명 이상 꼭 둬야 돼. 토지동수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100명 이하면 3명을 둬야 된다. 꼭 알았어요.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둬야 된다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말에 또 똥 한번 쳐봐요. 원칙적으로 그 말에 똥 한번 치고, 그 자리에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이면 그랬어 봐. 원칙적으로 그 말에 또 똥 한번 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이면 그랬잖아. 토지 등 소유자, 이 사업자네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이면 조합의 이사는 3명 이상을 두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둬라 그 말이에요. 감사는 한 명에서 세 명 이하만 두면 되고요. 그 숫자가 잘 나와요. 왜? 낼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인데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임할 수도 있다. 6번이 아주 또 잘 나오죠. 도시발전 할 때고 똑같아.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가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 이거 잘 나오니까. 임원을 결격서 안 할까? 추진 위원을 결격서 갔다고 그랬죠? 미피피 파금 1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않는지 이거 받으세요. 똑같아. 임원의 결격사나 추진위원의 결격사나 똑같아. 그리고 그거 9번이 잘 나와요. 아까 똑같아.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아니한다. 그리고 10번에 잘할 것은 조합장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선임과 해임할 수 있지 대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오른쪽으로 모셔서 6번 별표별표를 꼭 알아주세요. 별표별표. 별표별표 아까 했던 겁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면 조합원은 누가 되냐? 동의를 불문하고 다 토지동수가 된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동의하냐만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도 청구당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까 했죠? 나머지 일단 통과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153페이지 보면은 153페이지 총의하고 태어나 있죠. 1번 꼭 알아주세요. 총의는 반드시 뒀는데 대원에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 때 둬야 되는가? 100명 이상.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개발 조합을 공부할 때 도시개발 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다? 아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도시개발 조합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지금 153페이지 거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그 조합원 대원을 둬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요 크게 써놔. 정비사업조합 써놔. 여기는 지금 무슨 조합이다고 이게?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 써 비교해가지고 99페이지 그렇게 써놔. 99페이지 비교해 써가지고 99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몇 페이지를 비교하시라고? 99페이지 이럴 때 한번 눈을 찍고 와봐요. 지난주에 완전 팠는데 괜히 팠네. 나 혼자만 파고 갔나 봐. 괜히 팠어. 너무 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 그 엄청 중요한 건데 다 알 줄 알았는데 그 기본인데 엄청 중요하고 그거는 50명 여기는 거기는 둘 수 있다. 여기는 100명 둬야 한다.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볼 것은 가로 3번이 또 잘 나와요. 가로 3번이면 조합장이 아닌 임원, 그러면 이사감사에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 말 중요하고 근데 이 대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긴 하는데 대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므로 대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해. 조합장은 대원직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아, 좋아, 좋아요. 그거 써놨으니까 꼭 봐도 근데 이사와 감사는 대원직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조합총회 의결할 때 최소한도 조합원 100명 중 10명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네 가지상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20명은 출석해야 돼. 그걸 20% 직접 출석이라고 그래. 네 가지 암기해야 돼. 이거 20%가 꼭 출석해야 직접 회의 장소에 20% 어떤 거냐? 창립총회 열어서 의결할 때, 그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의결할 때, 그다음에 관리청 계획서 작성해서 의결할 때, 그다음에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또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를 따면 20%가 꼭 출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정관 조합이 도합 정관에서 제한 상주 그것다 제목에다 줄 거 봐요. 제목에다가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것다 줄 거.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데 조합에 정하고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주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사업 예정구역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회계, 사업비 부담식 절차, 시공지 설계지 선정, 계약서 포함될 내용. 이 내용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조합 총회 열 것 그리고 조합은 3분의 3 찬성이 있고 시장에서 변경기를 받아야 통과된다는 것. 이거 잘 나온데 어찌 해야 될 건 모르겠어요. 외워야 될 거예요. 아마.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래 외워란 말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시공자 선정.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아까 보았죠. 그래 도시개발 조합도 결국 시행자로 등장해서 만든 도시개발 조합이나 정비사업 조합도 결국 시행자가 되어서 탄생되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정비사업 시행자까지 보았어요. 정비사업은 세 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어요. 이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행자가 누가 되냐? 아까 시장, 군수 등이 주로 해줘요.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사업 아까 두 가지 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얘네들 시행자로서 탄생되어서 사업할 때 지네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하게 되는 업자를 선정해 이걸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시공자 선정 시기가 있고 선정 방법이 있어요. 이 시공자는 공사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주택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겠느라고 국장한테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있어요. 등록사업자.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그 자들을 시흥으로 선정해 나가는데 이때 조합은 언제 시흥으로 선정하냐?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놓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받아놓아. 무엇을 받아놓아? 설립인가를 받아놓아 선정합니다. 자, 그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경쟁 입찰.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조합이 아니라 토지등호 소작한다 합시다. 토지등호 소작할 때는 바로 설립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네들은 바로 언제 하느냐? 아까 사업자로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해.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하는 거예요. 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방법은 경쟁입찰일까, 아닐까? 경쟁입찰 아니에요. 지네들이 규약을 만들어놨어, 규약.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거기 몇 번에 2번이 중요해, 2번. 토지등호 소재가 재개발 사업한다. 그때 시공자 선정할 때 언제 하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어떻게 하느냐? 규약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규약. 이게 어마어마하죠. 규약에 따라 그 말도 시험에서 경쟁 입찰 방법을 따라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그럴싸하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알겠죠? 경쟁 입찰이 아니라 바로 규약에 따라. 그것 때문에 보았어요. 1번 봐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바로 경쟁 입찰, 이해상 입찰 등 수계약으로 이 업자들을 선정하는데 시공자로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하죠. 다만 조합원수가 100명이라면 조합총회를 열어서 정한 점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토지등호소재 재개발사 발 때는 반드시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 이걸 봐두세요. 그리고 밑에 이 시장수, 이네들이 시행자다. 이네 시행자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에 선정합니다만은 그건 참고로 보시고 잘안 나오니까 통과하고. 2번이 중요해. 2번하고 1번. 2번하고 1번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이 사업 시행자상 이 시행자들 사업 시행에서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니까 바로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지만 인가 여부는 며칠이면 답이 나오냐? 60이 나와요. 한 장 넘어가보세요. 150페이지 사업 시행계 인가 절차에서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과 신청이 있으면 바로 그날부터 60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받고 나서 우리들의 의견 그 우리들의 좀 보자 그러면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게 되는데요. 그때 14일 이상 공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서 제출할 수 있어요. 타당히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시행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인데 아까 이네들이 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시행자로서. 근데 이네들이 지금 문장에서 배제해버렸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 시행을 줬습니다. 그 자들이 지정개발자예요. 지정개발자. 누구다고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에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시행 들어왔는데 바로 인가되면 이네들도 문제가 될성 싶다. 그럴 때는 야 믿업지 않으니까 사업비 20%를 미리 예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 20이란 말이 아주 잘 나와요. 30으로 나와요. 그러면 정말 헷갈려서 틀려버려요. 30여라 20. 지정개발자, 재개발사업 할 때 그렇다. 그리고 예측해 할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 하게 해야 한다. 그렇더려. 임의적이에요. 그래 이제 사업비 20은 상당하죠. 만약 100억 공사다 그러면 20을 예측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예측하고 공사하게 했어.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분양 처분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해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다. 청산금 주고받고 끝냈다 그러면 사업을 완벽히 끝냈으니까 다시 반환해 줍니다.
언제 돈 내주냐 이거 25억 예치해 놨다면 청산 없이 완료된 때 반환해 줘요. 다시 그 지정개발자한테. 그 다음에 3번 이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신과 고시를 내주려고 할 때에 인가 내주려고 할 때 사업신과 내주려고 할 때에 이 사업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무슨 학교 같은 교육실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치면 교육장 교육감하고 미리 협의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인가 내줘가지고 철거 같은 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철거 공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 4번도 꼭 봐두세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사업은 진척돼 갑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막 분양신청 받아들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 사업 시행 인가를 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해. 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요 오늘 여기가 사업장인데 사업 시행 인가 오늘 떨어졌다 그러면 이날에 기준해서 여기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가격을 싹 매깁니다. 감정가로. 그러면 A집과 땅은 얼마짜리다, B집은 얼마짜리다 이거 아니까 가격이 나왔잖아요. 가격 알고 다 적어놨으니까 이삿짐 싸고 나갔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이 속출해. 그 사업장 안에 들어있는 땅을 보면 빈집 속출하니까 어때요? 남아있는 사람 있고 나간 사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빈집에는 밤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불량배들 들어올 수 있나 말이야. 청소년들. 그래서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하도록 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어. 시장수 등은 사업신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 통보해라. 그리고 인가한 경우 정부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그 순찰 강화, 순찰 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청장한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뭐 CCTV를 좀 많이 좀 설치해주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십시오. 158페이지 주민대표회 등이 나와있죠. 주민대표회 이거 이 주민대표회는 이 시장 군수 토지 투통사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원래 조합 만들었다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토지농수가 맞는 것이거든. 이것도 지네들 한 거죠. 조합 토지농수가 맞는 거죠. 근데 이네들 하면 이네들 시행자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안에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농수자들 등은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일대로 가서 의견 제시하기 벅차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대표기구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의견 제시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사업을 누가 할 때 주민 대표를 구성하는가?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 주택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비, 그 영내 토지농수자가 바로 주민 대표로서 주민 대표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이때 주민대표 구성원수는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5명 이하로 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주민대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토의동수자 가반수도 동의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시장공사한테. 아까 마치 추인회하고 비슷해요. 근데 말이죠. 아까 추인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위원으로만 구성되죠. 이건 5명 이상 다섯 이하로 자르게 됐다. 이게 최소하고 최대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 군수 등한테 그네들이 시행자인데 사업을 하는 시장 군수 토지 동사 등은 사업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이때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이 주민 대표 측 또 세입자 측에서 철거는 이렇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2주 세입자 퇴거 보상, 세입자 주거안정, 주거 이점 보상, 사업비 부담, 뭐 입주 자격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서 그 시행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동서의 전체에는 참고로만 보시고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합니다. 넘어가시고 160페이지 자,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받았다. 사업 시행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에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았답시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가가 있나를 기준해서 종전가를 싹 매겨놨거든요. A집 땅은 얼마다? 뭐 3억이다. B 땅하고 집은 뭐 4억이다. 이렇게 종전가를 싹 매겨요.
이 종려가를 매기는 날이 사합신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러면 이날이 지나면 이제 종려가 확정되죠. 그러면 내 집은 내 땅 얼마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날 기준에서 이제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시행해라 라고 시행자가 그네들한테 토지동수한테 알려줍니다. 그 시점이 며칠인가 120이다 이거죠. 가로 1번. 사합신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120인의 다음 사항의 내용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수한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을 일관심한테 공고합니다. 이걸 분양통지, 분양시행통지, 분양공고라고 그래요. 그래, 그 수치를 좀 봤어요. 120 이내에 알려줘라 이렇게. 밑에 손으로 내려가셔서 이때 분양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자들이 있어. 여기가 지금 투기과열 묶여있는데 이미 한 번 5년 이내에 당첨이 됐어. 분양을 받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투기과열증의 분양신청 제한기한에서 투기과열증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에 따라 조합원 분양군은 분양대상자, 비조합원은 일반 분양군은 일반 분양대상자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가 됐다. 이미 정비사업할 때 하나 분양받아갔어. 5년 이내. 그 자들은 이번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장에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버립니다. 그 자들은 현금 청산 내보내게 돼 있어요. 돈 받고 나가. 몇 년에 걸려들면요? 5년. 다만 어떤 사유로 넘겨받았다면 그자는 분양시청에서 분양받을 수 있냐? 상속으로 결혼으로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자들은 그냥 분양시청하도록 합니다. 왜? 투기꾼이 아니다 보아서. 자, 이때 분양을 신청하도록 알려주는데 아까 이렇게 분양시청하세요라고 통지할 때는 분양시청 기간도 알려줘요. 그때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줬는데 그 기간은 오늘 분양신청하도록 토지동수한테 통지했다는 통지한다부터 30일 이상 60인에 범위에서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 기간이 짧다 그러면 며칠을 연장해서 나가도 되는가? 20일을 연장해서 알려줘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장 안에 분양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돼요. 가로 3번. 근데 말이죠. 재개발 사업할 때는요. 추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장 안에 종년에 상가 3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상가분은요, 하나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추가로 분양받아갈 수 있어. 상가 같은 것은. 그거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 신청할 때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호수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토지 건축물에 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시한테 그 사를 분명히 하면 돼요. 나 추가 분양 신청 받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물을 사업시행과 고시했는 날 기준 한 종전까지 종전 가격의 몇 퍼센트 상당 금액을 미리 납입하면 분양을 추가 신청할 수 있냐? 10%. 종전가가 5억짜리 가지고 있었다고 5천만 원 미리 5천만 원 10%가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 미리 선납하면 분양 신청을 받아갈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박스 안에 봐봐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신청했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그리고 아까 투기과열증에서 5년의 기간에 걸려서 분양신청을 못하게 막은 자, 그리고 또 신청했지만 기준에 미달돼서 관리청 대상에 제한 자, 관리청에게서 분양돼서 제한 자. 이 네 명에게는요, 바로 보상해 준다, 보상. 보상을 할 때는 협의보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리청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다음 날부터 90일에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면 강제로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처리해버려요. 2번이 그거예요. 수용 재결 신청 매도 청구 소송에 끝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사업승인은 관리청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에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90일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에 수용 재결 신청 토지 수용했다가 수용 재결 신청해서 보상금 결정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예 법원에 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제12절 관리처분계 수립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사업신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120인에 분양신청하세요라고요 토지동호수한테 통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권에 대해서 권고해왔고요. 그래, 만약 분양신청 기간이 오늘로서 끝났다 합시다. 신청 기간이 오늘로서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분양신청을 현황 기준에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그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 수립 기준이 있어요. 이 내용. 그리고 수립해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관할 시장 군수한테 받는다. 인가 받았던 내용을 바로 폐지하려고 한다. 그럼 폐지인가 받아야 돼요. 중지하려고 할 때도 중지인가 받아야 돼요. 어?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162페이지 관리청계획 수립을 시행자 합니다. 시장우선한테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내용을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갖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큰 1번 관리청계획 수립시에 포함시킬 내용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분양설계하고 분양대상 주소 서면 꼭 집어넣고, 분양대상별 분양예정인 대지 건축 추산액 분양가라고 합니다. A가 지금 분양 대상자인데 A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은 3억짜리다라고 미리 정해요. 추산해. 그리고 5번. A가 분양 대상자였다. 그자의 종전투입 건축물은 얼마짜리였다. 사업시행과 고시한 날 기준으로 매겨서 가격을 확정해요. 그걸 종전가라 해요. 이걸 가지고 다음에 청산 계산할 때 기초로 삼거든요. 그리고 6번도 꼭 집어넣어요. 이번에 정비사업비 추산액 1000억 들어간다. 우리 조합원들 얼마씩 언제 내야 된다.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꼭 정합니다. 7번이 잘 나와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투입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도 꼭 조사해 넣어야 됩니다. A가 지금 분양 대상자인데 그자의 종전투입 건축물에 임차권이 있었는가, 저당권이 있었는가, 뭐 전세권이다. 다 조사해 넣어야 돼요. 소유권의 권리. 관리청에다 집어듭니다. 그다음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관리가 뭐뭐 있는가, 그 평가가 얼마가, 이거 꼭 조사 내야 돼요. 이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자, 2번. 관리청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할 때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지 못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데, 이 기준이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1번. 원칙은 적응한건이 되도록 종전투입 건축물의 세 가지를 고려해서 분양 대상에 대한 대지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뭐냐, 화안이면 이거 합니다. 뒤에서부터 머리 짰다 가지고 화안이면 이렇게 합니다. 화안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유의지면 토지만 그랬죠. 이것은 화안이면,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 늘려줄 수 있어. 내가 종전가 1억 5천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받아갈 것은 3억짜리 만들어줄 수 있어. 그때 청산을 주고받으면 돼요. 내가 종전가 5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3억짜리 줘도 돼요. 이걸 줄여서 줄 수 있고 늘려줄 수 있어요. 그때는 청산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라든가 정비구 지정을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해 화환금 부정할 수도 있어요. 분양 대상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찰권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종전 토지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하고 그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교부할 수 있어요. 이걸 입찰권 할 수도 있고. 5번 특히 중요하죠. 아까 관청교수발 때는 첫째 분양 설계를 하고 있죠. 그때 분양 설계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6번. 이 1주택 1공급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세대가 그 사업장 안에 한 개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서도,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서도 1주택만 공급이 이루어지도 하고, 두 명 이상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1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1주택 공급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1번, 2번, 3, 4번 중요표.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7번 이제 중에 어떨 때는 특례가 인정되어서 두 개, 세 개 줘도 되냐? 1. 두 명 이상 1토지에 떠넘쳐.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시도조례로 주택 공간에 따로 정하고 있어.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하고 있다면 조례가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부해도 됩니다. 2번 중요하죠. 소유한 주택수가 3개다, 10개다, 100개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그만큼 줘도 괜찮아요. 소유한 주택수만 공부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바로 1. 과밀 억정원이 유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록수자. 다만 단서가 중요해. 투기 과주로 묶여버렸다. 근데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다. 그때 사업신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록수자에는 줘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단서였잖아요.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무조건 1주택만 줘야 한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1주택만 공급.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지역에 나면 무조건 몇 주택? 1주택 그거. 그게 중요해. 네. 그 안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줘요. 원래 투기 과주가 아니고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과밀 억정원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의 A라는 사람이 세 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세 개 달라고 하면 세 개 줘도 돼요. 알겠나요? 근데 투기 과주로 묶여버렸다,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몇 주택밖에 못 받는다? 1주택. 이번에 그거 만들었어요, 현 정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 읽어두시고, 오늘 주도 모셔서 3번. 이제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종전가 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5억의 범위 내에서 두 주택까지 받아갈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60평대 이하 소형 받아갑니다. 그리고 종전의 주거 전면적이 100평대 이하였다, 200평대짜리였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두 개까지 받아갈 수 있어. 그중 하나는 소형 60평대 이하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매할 수 없습니다. 4번이 과밀 억정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세 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세 개까지. 이거 박근혜 정권 시대에 도입한 건데. 현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단서를 넣어버렸어. 단서. 야, 재건축 사업을 과밀 억정사 할 때 세 개가 받아갈 수 있다고? 투기 과유로 칭해버렸다? 조정 대상으로 칭하면 그러하지 않다. 한 개만 받아라. 그것도 체크해.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적이면 과밀 억정에서 재건축 사업 이뤄져도 몇 개밖에 못 받아간다? 하나. 그게 중요해. 원래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자 아니면 몇 개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세 개까지.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단서를 잘 꼼꼼히 읽어두세요. 그리고 밑에서 알아둘 것은 이제 이 봐보세요. 이 사업장 안에서 분양받아갈 때에 아까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은 누가 됐나요? 정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설사, 지상권자가 조합이 됐죠. 그중 조합원 중 누구는 분양을 못 받아갈까요? 밑에 답이 있는데. 오, 그래. 그게 두 번 나왔어. 지상권자는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해.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이 줘야 되니까 분양 못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꼭 알아주세요. 그거 자세히 써놨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자,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별표 꼭 읽어두세요. 이 사업시행은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대지 건축물은 인가든 무슨 계획에 따라 꼭 처분하고 관리하든가 관리처분 계획. 근데 시험에 나왔어.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사업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다. 아주 중요해. 그리고 밑에 3번은 통과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조정 뭐것도 통과되겠고 13절이 중요하네. 이 관리청계 인가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관리청 인가를 받아내면 이제 이 어떤 효과가 있냐?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고 철거를 하게 될 때는 인가를 받으려 하는데 인가를 받기 전에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 붕괴 우려가 있으면 그 건물주한테 동의받고 시장사한테 철거받아서 부실 수가 있어요. 그때 물리적으로 건축물이 철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권리물은 그대로 있지 소멸된 거 아니다. 마지막 줄 나왔어요. 건축물을 철거해도 불구하고 토지등록서로서 권리범위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 이게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2번 중에 오른쪽에 사용수익 금지. 언제부터 아까 사용수익이 금지되기 시작하냐?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 못하냐? 사업 다 끝나고서 소유권 이중고시 해줄 때까지. 그런데 이 기간 중에도 바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자 동의를 받은 사람들. 나 사용수익이 됐죠? 어, 사용수익이 된다. 동의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권리보상을, 손실보상을 원만하게 받지 못한 권리자들. 이 자들은 바로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단서를 꼭 알아주세요. 단서도 중요합니다.
3번. 이 관리처분의 인가와 고시가 떨어짐으로써 종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된다고 그랬죠. 그리함으로써 용익권자들 문제예요.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들. 이네들을 그로 인하여 자기 권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계약 기간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하고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어. 그로 인한 전세금, 보증금 이런 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뭔 주는 잘못 없거든.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시행자가 대의 변제해 주고 바로 상환이 도래하면 주인한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했는데 안 먹히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 압류하면 돼. 그러면 압류하면 저당권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버립니다. 저당권 동안 합치죠. 그리고 자 4번 보면은 이 관리청의 인가를 받았어요. 여기에 오늘 사업장인데 관리청 인가 받으면 아까 사용수익 정지된다고 그랬죠. 그런 시점인데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버렸네. 전세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렸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우리 주임법 상입 보면 주택 임차권 최단 전속기간 몇 년인가요? 1년 보장, 2년 보장하죠. 상가는 1년이 원칙. 알죠? 뭐 연장하면 10년까지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건 얘기고. 아무튼 최단 전속기간 1년, 2년 이런 게 있어요. 지상권은 280조 민법 최단 전속기간이 5년, 15년, 30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규정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면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중요해. 관리청의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면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관리청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해. 넘어가요. 168페이지는 그 자세한 조문들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했으니 알 거에 참고를 하고. 자, 169페이지. 이제 바로 관리청 인가 고시들에서 사용수익 정되고 싹 철거했어. 철거해서 대지 만들었어. 대지 딱 건물 지었어. 공사 끝났어. 그러면 다시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준공인가 받아요. 그러면 공사료 고시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사 완벽화 끝났어. 이때 3번을 내려와 봐요. 3번 내려와 보면 준공인가 전에도 건축물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셔요. 그거 읽어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4번. 자, 준공인가가 떨어졌다면 공사 다 끝났으니까 정비구역이다라고 묶어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가로 건넸던 다음 날에 해제된다. 이게 중요해.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정비구역 해제된 포화.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런데 관리청객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다면 관리청객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다면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이때 이 사업장은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무슨 계획도로 관리해야 되냐? 지구단위계획도로 관리해야 돼. 지구단위계획도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로 2번이 중요해 이제. 준공인가가 떨어져가지고 사업 끝났다. 그러면 정비 해제됐다. 그럴 때 조합부 존속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냐한다. 그래 아까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저 앞에 대해서는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정비를 해제했어. 해제를 해라 해서 아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를 지정 안 했다.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시하고 나서 토지등록수자 2인의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에 승인해라. 2인의 하자면 해제해버리라. 그랬죠? 그거 했잖아요.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해제 효과는 추진의 승인이 떨어졌던 거 조합설 민가가 떨어진 거 승인은 취소해본다. 조합설 민가는 취소해본다. 그래서 조합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제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제될 때의 효과는 조합의 전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래서 정비군은 사라졌지만 해제돼서 없어졌지만 조합은 그대로 살아 숨쉰다 없어졌다? 살아 숨쉬어. 왜? 조합원들 청산 맞는 사람들 청산 받아 다녀야 되거든. 알겠죠? 청산을 5년 동안 받아 다녀야 돼. 5년 동안. 그러니까 조합은 살아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가로 2번. 그 다음에 밑에 공사 완료 고시 후 소유권 이전 고시 절차에서 1번. 주택 후 공급.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건설된 건축물은 무엇에 따라 꼭 토지동산한테 공급해야 된다고? 관리청구에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1번으로 건넸대서 사업 시행에는 공사를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청약하고 토지분할 절차 거쳐서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자 통제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해서 줍니다. 이렇게 이전하고 고시하면 오른쪽에 이제 중요한 나왔죠.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 편은 이제 금방 했던 절차예요.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 설정된 지상권 등은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로 설정된 봅니다. 넘어온 걸 본단 말이에요.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번. 이전 때 누가 해주냐?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자마자 지체 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연 다른 게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청산금을 보겠습니다. 이 청산금에서 알아볼 것은 이 청산금은 바로 징수할 때게 별표 봐봐요.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원칙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인데요. 분할 징수,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했다 포인트죠. 있다 있다 없다 그렇게 나오니까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된다. 5년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날부터. 그리고 3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을 결정하는 시행자가 저당권 설정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청산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점가입자 있죠. 어느 쪽에 넘어오셔서 3번과 4번은 꼭 봐두세요. 3번과 4번. 이 정비사업 점가입자가 정비사업 업자 자자가 빠졌네요. 자자 하나 쓰세요. 3번에 정비사업 점가입자의 필수적 등록 취소사유 네 가지 꼭 암기하세요. 시도사는 정비사업 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다 포인트 잡고 1. 거지 부정함으로 등록한 때 2. 자기가 어떤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자한테 줄 때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합산해 보니까 12개월 초과했다 체크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으로 생하여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주 대한테 4개 암기해야 됩니다. 4번 정비사업 장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 없다 했다 포인트 팍 줘. 있다 그럼 틀리겠어요. 이 한 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철거, 설계, 시공, 해계감사를 동시에 다 맡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남의는 통과. 남의는 읽어보시고 참고로 보셔도 돼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좀 너무 벅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 빠른 속도로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